케인은 아직도 손흥민을 잊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미넨으로 이적했는가? 케인의 발언에 심히 충격받았다. 그게 할 말인가? 최근 해리 케인이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 EPL 매체들은 물론 독일 축구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폭탄 발언에 독일 매체들은 소니의 존재감이 클 줄은 알았지만 솔직히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최근 해리 케인의 경기 성적을 보면 그럴만하기도 하다. 와 같은 시니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지난 해트트릭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신기한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찬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토트넘. 또 한 번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팔방미인 면모에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선수에게 취한 행동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의 폴 오키프는 한국 시간 9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상태.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요. 자칫 내년 여름 재계약에 실패하면 이듬해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만큼 토트넘 입장에서는 바쁘게 움직일 시점입니다. 이처럼 사우디까지도 손흥민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낸 시점에 해리 케인의 손흥민 선수 관련 발언이 보도되며 그의 가치가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9일 토트넘 호스퍼를 떠난 해리 케인이 영국 EPL 전문 매체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느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때 인터뷰 과정에서 그가 꺼낸 이야기가 거대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매체는 케인은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에서 확실히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토트넘에서 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재앙이 아니었던 것과 비교된다. 라며 케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올여름 이적시장 막판에 뮌헨에 합류한 케인은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부담감이다. 물론 토트넘에서도 우승하길 원했지만 몇 경기 이기지 못했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첫 두 경기에서 4-0, 3-1로 이겼지만 내 경기력이 토트넘에 있을 때만큼 아주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클럽 중 하나에 몸담고 있으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뮌헨에 있는 상황과 토트넘에 있었을 때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나는 토트넘에서 언제나 든든한 서포트를 받았고 뮌헨은 아직 적응 중에 있지만 금방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고 나는 뮌헨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걸 즐기고 있다. 그것이 내가 뮌헨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욕심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머지않아 UCL 조별리그 일정이 시작될 예정. 뮌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와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이를 두고 케인은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UCL 대회를 시작한다. 우리는 우승하거나 좋은 우승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받았던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케인의 인터뷰는 당연히 토트넘과 뮌헨 양쪽 구단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의 인터뷰를 접한 토트넘 팬들은 지금 뭐라고 한 거냐? 토트넘에서는 저도 괜찮았다고. 이런 놈이 토트넘 주장으로 있으니까 토트넘이 손흥민을 데리고도 우승하지 못한 거다. 팀의 분위기가 우승할 생각이 없다고 계속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 자식이 문제였구만. 주장 완장을 차고 저도 괜찮았다는 게 할 말이냐? 손흥민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뒤늦게 찡찡거리는 꼴이 보기 싫어 죽겠다. 케인이 떠나고 나서 오히려 팀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토트넘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주장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바뀐다니 신기하다. 손흥민은 주장 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완벽하게 리더십 있게 팀을 통솔하고 있는데 케인이랑 너무 비교된다. 물론 그는 좋은 공격수였지만 좋은 선수는 아닌 듯 하다. 케인에게 있어서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는 인터뷰다. 그는 아닌 척해도 손흥민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케인의 인터뷰를 보니 절실하게 깨닫는다. 손흥민은 언제나 양쪽 구단을 모두 띄워주는 인터뷰를 하는데 케인은 양쪽 구단을 모두 내려치고 자기가 최고라는 인터뷰를 한다. 이게 바로 인성 클래스의 차이인가. 손흥민이 진짜 그릇이 넓은 선수다. 해리 케인은 매 결승전에서 0을 기록했다. 두 개의 컵 토너먼트에서도 0,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0. 해리 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실력에 비해 많이 조명받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랑 너무 비교된다.
와 같은 격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미넨 측 역시 해리케인이 못해서 못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우리 미넨 선수들을 공격하냐. 오히려 모든 구단에 손흥민 같은 어시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태도가 너무 나태하고 불량하다. 적어도 케인은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토트넘에게도 미넨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손흥민은 자타공인 토트넘의 간판이 되었다. 득점왕이 되기도 했으며 토트넘의 높은 충성도를 보이며 헌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그는 비유럽 선수 최초 141년 토트넘 역사에서 처음 주장 완장을 찬 아시아 출신 선수가 되었다. 해리 케인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손흥민이 완장을 찬 게 잘 된 것 같다. 토트넘이 확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단에서 대표적으로 성격 좋고 인성 좋기로 유명한 손흥민이 그라운드 안팎으로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고착화됐던 토트넘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페이스를 자랑하는 토트넘이다. 라는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해리케인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며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함께 조명되고 있는데요. 해외 축구 팬들은 솔직히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라고 하면 손흥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케인은 여러모로 토트넘에 있어서 실망감을 줄 뿐이다. 그에 비해 손흥민은 신뢰감과 애정을 보여주며 자신이 구단과 구단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리케인은 토트넘보다 자신이 더 높은 급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인터뷰가 나올 수 없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측의 이적 제의를 두고 손흥민 선수가 취한 행동이 보도되면서 영국 내에서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ESPN은 사우디아라비아가 6,500만 달러의 이적료로 손흥민 모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구단은 알이티아드로 알려져 있다. 라며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사우디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남았다. 이곳에서 뛰는 게 좋다. 며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과거 기성용이 형이 말하지 않았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나도 똑같다. 라고 위트를 섞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이에 안심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손흥민 선수의 미래를 위해 응원하는 팬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토트넘 팬에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애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내가 토트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손흥민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선수다. 그는 초특급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올바른 행실을 하고 따뜻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태도로 말을 한다. 그처럼 실력에서도 인성면에서도 톱급 인스타는 전무하다고 봐도 좋다. 그런 손흥민을 더 사랑하고 응원하게 되는 건 당연지사인 것 같다. 손흥민이 더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 아쉽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돈뭉치 매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가 더 행복해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에 남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손흥민의 고고하고도 뚝심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손흥민을 보다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선수를 배출해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와 같은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호시탐탐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효과를 확인한 만큼 더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관해 매체 폴 오키프는 이번 시즌이 지나면 손흥민과 계약이 1년 남기에 위험할 수 있다. 더구나 손흥민은 기량 측면에서 톱플레이어인데 상업적인 가치에서도 최고라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면 안 되는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케인의 발언으로 가만히 있던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돼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